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종목들 새끼 차려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또 이 시간에 뵈니까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중에 가장 먼저 일단은 이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새끼입니다. 자, 크라운제가 일부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중국의 대만에 이 과자 수입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이고요. 스킨앤스킨도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양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 힘이 다 된 걸까요? 오늘 15%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 새끼, 급등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이렇게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 오늘 급등락 새끼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우선 뭐 금양을 한번 좀 봐야 금양, 될 텐데요. 네. 우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좀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선 지난주에 그 초반에 주가가 많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이게 이제 금양이 2차 전지, 이제 원동형 배터리를 그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그 전에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포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에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개발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에 대한 그 상승세가 좀 많이 좀 컸어요.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그 개별 이슈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단순 이제 차익 실현인데 차익 실현 폭이 좀 크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금양의 어떤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그 이 발포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글로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이 기본적인 산업의 바탕으로 여기 2차 전지 쪽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발포제의 뭐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뭐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 발포제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재료나 여러 가지 뭐 운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라기보다도 그거에 대한 변수 부분은 감안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금양 자체도 뭐 2차 전지나 그리고 다른 뭐 백금 촉매제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넓히는 현재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지만은 이 금양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은 언젠가는 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원동형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삼성 SDI 또 LG는 솔루션에 이어서 이 국내선 세 번째로 개발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주로 자동차에 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전동형이나 모빌리티에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원정형 2차 전지가 좀 시장에서 이 개화와 함께 많이 쓰이게 되면은 금양 쪽으로의 실적 부분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그 회사 측에서는 이제 올 연말까지 200만 세례를 우선 공급하고 이제 2024년까지는 1억 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만약 1억 세 라인이 가동된다면은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6천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금양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장주죠. 2차 전지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실제 가셔야 되는 것보다도 좀 성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 금양의 향후 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양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펀더멘탈 훼손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2차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또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자금이 이쪽으로 쏠린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금양이 또 많이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그렇다면 금양 지금이라도 좀 매수 다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우선 지금 이제 7,870원인데 네. 우선 그 지금 현재 뭐 종가 정도로 봤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종가? 예, 그러니까 네. 동시효과 상황에서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이라는 그 생각이 된 상태에서 뭐 내일과 이번 주 후반 정도의 어떤 강한 반등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10% 정도로 해서 이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차익실현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확실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7,100원으로 꼭 지켜주시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양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중에 금양이 일단 아래 꼬리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현재는 7,880원, 13%대 하락폭은 약간 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가 정도의 동시효과쯤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세끼 금양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수급세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수급 두끼입니다. 이번에는 캠시스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관련된 허용 이야기가 나왔고 소카 상장에 덩달아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린 PTS도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늘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진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잘 붙고 있는 우진까지 세 가지 종목입니다. 자, 수급세끼 중에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사장님? 저 우진을 한번. 우진? 예, 좀 봐야 네. 되는데.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관련주로 많이 좀 그렇죠. 인식이 좀 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원자력에서의 이 계측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그런 점에서 뭐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여러 가지 정부를 상대로 좀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형 계측기가 핵심 사업이긴 하지만 이 원자력 외에 뭐 철강 산업에 대한 뭐 자동화 장치나 설비 진단 시스템 쪽으로도 이 사업 부분 영역이 좀 넓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주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이 계측기 쪽에서 봤을 때도 여러 산업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다. 특히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런 대기업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계측기 쪽에서의 어떤 고객사가 좀 탄탄한 게 저는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부 쪽에서도 본다고 하고 현 정부에 넘어왔을 때 네. 항상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현재 상태로 좀 가고 이 부분을 이제 실현화했을 때 또 이 원자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대형 원전에서 SMR처럼 소형 원전까지도 각광을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밸류체인에서 계측기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도 봤을 때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 SMR 시장 쪽에서 진입까지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우진이 이 계측기 쪽에서의 독점점 지위는 더욱더 확고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1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되면서 우선 작년 대비해서 이 수치도 30% 이상 올라가는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독점적인 위치에서 추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우진에 대한 관심을 지금 현재 뭐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진을 수급 새끼에서 수급 두끼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급등했다가 잠시 소강 상태 보이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우진? 네, 우선은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뭐 소량 정도는 이 어떤 자산 배분에서 좀 원자력 관련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오면서 매수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네. 역시 목표가는 짧게 말씀드리게 14,000원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진 원자력 관련 종목으로 역시 지금 정도의 매수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라인 1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두 끼까지 챙겨봤고요. 이제 마지막 테마새끼입니다. 테마새끼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엔 테마새끼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게임주들도 있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게임주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이야기 때문에 수산주들도 3% 넘게 상승세, 마지막으로 탄소배출권 관련 테마도 4%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게임, 수산, 탄소배출권 중에 어떤 테마를 또 집중하고 계십니까, 차장님? 우선 게임주. 게임 오늘 뜨겁습니다. 예, 네, 우선 이 지난주에 이제 위메이드 실적 안 좋게 네, 나왔고 충격이었는데. 게임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네. 오늘 이제 분위기가 또 바꿨죠. 이 카카오 게임 실적이 나와주면서 네.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게임주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 뭐 종목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이 게임주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실적도 뭐 중요하고 신작에 대한 흥행 여부도 중요한데 네. 신작 일정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항상 이제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신작 그 일정이 오픈되기 전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오픈한 이후에 뭐 매출 순위 1, 2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익이 많이 나왔던 그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일정이 좀 정확하게 좀 나와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배틀그라운드나 슈팅 서바이벌 쪽으로의 게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탑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네. 있고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 또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바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신작 뭐 게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떻게 4분기 때는 이 칼리스트 이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다소 IP를 활용한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기존의 안정적인 게임에서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예상 EPS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만 천 원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뭐 스킨이나 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제작소가 그 추가가 됐던 점에서 봤을 때 네. 어떤 이 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증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크래프톤을 이 게임주 안에서 좀 가장 좀 접근하기 좀 쉽게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게임주들 중에 좀 주목을 해보자. 많이 가격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크래프톤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가격 전략 그럼 지금 정도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 목표가 27만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27만 원을 터치했을 때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27만 원이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할 만큼 저렴하다라는 의견. 여기에다 1차 목표가 이미 27만 원 갔을 때 오히려 그때 조금 더 담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크래프톤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저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금양, 우진, 크래프톤까지 새끼 차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